Hi guys. Hi guys. What's up, guys? Oh yeah. What's up? Hello everyone. Oh, 들어오셨네요. 어, 들어오신다. 들어올라. 오, 고니치와. 여러분,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니치와. 고니치와. 50명 남았는데 인사할까요? 아, 네. 둘, 셋. 스타트 업 B. 안녕하세요. 비하였습니다. 와, 오늘 드디어 오사카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예. Yeah. 와.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사카인지 이제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진짜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와,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간지 그 몸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 정말 표현을 잘하시네요. 현석이도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시간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웃긴 거예요. 네. 시간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은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Hi babies. 어, 많이 들어오실 것 같네. 윙크. 가와이. 새거 하트. 오늘도 오사카 막공이다.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오셨네요. 아! 오늘도 화이팅해야지. 화이팅합시다. 교체. 팔에 쥐가 난 감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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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내가 봐, 내가 결백 결백 채널 이렇게 해서 결백 결백 뭐야? 다들 잘생겼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저희 어제 네. 일본어 검사 받았잖아요. 그쵸. 어제 아, 자, 여기서 꼴등 누가 했죠? 요엘이가 했죠? 저 꼴등 아니에요. 꼴등이잖아요. 저희 다 맞았어요. 근데 이게 꼴등 이런 거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저는 20, 아, 진짜요? 24개인가 중에 5개 틀렸고요. 근데 킹구 형은 100점 맞았는데요? 솔직히 할 말이 없긴 하죠. 형 24개 했나요? 어제 24개 했죠. 어제요? 네. 어제 형은 30개 넘게 해서 100점 맞았죠. 그래도 뭐 저는 히라가나 그냥 마스터 했으니까. 아, 네, 근데 유엘이는 히라가나 알고 이 뒤에 계신 분들 히라가나 아직 모르시거든요. 여기 여기 계세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 놔둘 데 없나? 놔두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여러분 밥 드셨습니까? 지금 몇 시지? 킹이형 100점 조작이래요. 지금이 90... 킹구형 100점 아, 전... 조작이래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지? 100점 조작. 조작이다. 조작이다. 아, 이분 누구신가요? 왜 이렇게, 조작이다. 이분 누구신가요? 조작이다. 조작이다. 아, 페이크 테스트였나요? 조작이다. 조작. 단호박이시네. 귀여운 분이시네. 조작이다. 깨물어버리고 싶네. 저기 의자 놔두고 할까요? 어. 잠시만요. 조작이다. 깨물어버리고 싶네. 조작이다. 저희가 춤 한번 보여드릴까요? 춤이요? 가와이. 어? 루키. 여러분들 오늘 킹형과 세건이 형의 진짜 스페셜 스페셜한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제리아 홀 여기 없는데? 네? 없는데?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도쿄가 지금 34도래요, 여러분. 저는 이만. 여러분 도쿄가 지금 34도래요. 와, 아, 도쿄 많이 더워요? 날씨 진짜 덥다. 근데 어제 팬분들 얘기로는 진짜 커 보인다. 지금 한국이 더 덥대요. 한국이요? 네, 한국이 지금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쿄도 엄청 덥다고 하는데. 와, 근데 진짜
근데 더운 날씨가 근데 더운 날씨 같은 거 안 내요 옛날보단. 근데 밖에 없어서 그런 거 우리가. 저희가 맨날 공연장에 있어서. 네, 맨날 실내에 있어가지고 날씨를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막공 화이팅. 오사카 막공 화이팅. 죄송한데 서울 불타요. 이분 누구세요? 이분 뭐예요? 이분 누구시지 이분? 하트 뿅뿅. 서울 불타요. 여자 그룹 댄스 해줘. 아. 여자 그룹 댄스 루키가 잘하죠. 여자 그룹 준비해볼게요 한번. 뻔뻔뻔뻔. 지웅아 너 해랑 가까이 있으니까 너 웃었어. 선샤인? 해랑 가까이 있다고. 왜 해랑 가까이 있죠 제가? 러브샷 보고 싶다고 오셨네요. 과연 오늘 러브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웅 오빠 윙크해주세요. 아 저희 오사카 마지막 공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올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언제든지 저희는 항상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저 하얀 저 사람 좀 말려보라는데요. 아 저분 그거예요. 지금 백댄서. 저 페이 받고 하는 겁니다. 백업 댄서라는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인스타 댄서입니다. 학교 싫어요. 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다 누구나 거쳐가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긴구 사랑해요. 좋지. 지웅아 주말인데 알바는 나한테 힘줘. 이게 알바가 말이죠. 참 힘들죠. 한 번씩 거쳐가죠. 한 번씩 저도 해봤고요 물론. 저도 해봤고. 멤버들도 다 해봤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참 알바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킹공은 무슨 알바 해보셨죠? 저는 일단은 뭐 카페. 아 카페. 아 인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해보고 그냥 뭐 또. 어, 형, 좀 멈춘 것 같은데? 댓글도 안 올라오고, 이것도 안, 숫자도 멈췄어요. 신호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단은, 뭐, 잠도 푹 자야 되고, 너무 막, 솔직히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자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학창시절에 돈 없는. 근데 이게 또, 건강을 잃으면 안 되는 게, 또 우선이니까. 힘냈으면 좋겠어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랍팬들에게 아랍 인사 팬들? 오, 우리 아랍팬들에게 아랍. 인사 한번 아랍어 아랍 아랍어 아랍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랍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홀라 홀라 킹사마 오늘 최고 무대 기대할게요. 아, 언제나 저희는 최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키킹. 아르바이트 진짜. 와, 우리가 힘이 돼서 진짜 정말 뿌듯하네요. 저는 옛날에 그거 해봤어요. 햄버거 알바. 아, 버거킹. 어, 버거킹. 버거킹에서 그 햄버거 패티 굽고. 튀기고 그랬었어요. 저는 버거킹 먹었어요. 제가 만든 거 먹었나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거기서 했었어요. 강남. 어 좋아하는 음식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좋아하는 음식 저희 다 잘 먹지 않나요? 아 근데 저희는 진짜 저희 멤버가 되게 가리는 거 없어요. 근데 세건이 형은 일단 해산물을 못 먹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는 군것질을 좀 많이 안 해요. 아 저요? 일로 오시죠.
세건 오빠 뭐해?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진짜 여기 라이브 보고 있는 모든 팬 여러분들 만나고 싶네요.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 밥 먹었습니다. 이거 마술인데요, 이거? 신기한데? 다시 집어 올리겠습니다. 형,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일로 뛰어갈 테니까 저 밀면 다시 나가. 알았어, 알았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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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불사르지 않아. 현석이 왔으니까 그만하자. 아, 기다리는 서울 팬들에게 한마디. 요. 서울이라는 건 한국이라는 거죠. 우리 BIT가 아, 진짜 일단 저희가 지금 무대 경험도 쌓고 좀 저희 멤버들끼리 친목도 다지고 좀 더 팀이 성장하면은 그때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어벤져스 같은 그런 팀이 될 형준이 거예요. 웃음에 영훈이 없대요. 응? 영훈이께 웃어봐요 한번. 마. 아 진짜 인스타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루키, 다 보고 싶네요. 루키 먹어? 루키 먹고? 와 요즘 자주 듣는 음악. 요즘 자주 듣는 음악. 저희 되게 요즘 자주 듣는 음악.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너의 목소리가 안 들리네. 밥 뭐 먹었어요? 저희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여기 옆에 하트 먹고 있어요. 배불러 죽겠다. 유엘 머리색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저희 다 바뀌었습니다. 루키 변 안에 이 말은 변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루키 변 안에? 아, 변을 안 변해. 아 오늘 아니에요. 네? 루키 변 안 했어요? 변이요? 변이요? 갑자기 변이요? 변 안에가 안 변했다는 얘기인가요? 편 안에 아니야 편 안에? 아, 통역해 주시나보다. Who's the main rapper? 메인 래퍼가 누구예요? 저 부르셨나요? 모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진 같대. 나 렉 걸린 것처럼 해볼까? 누가 흔들리네 계속. 킹 오빠 애교해주세요. 애교 이거 현석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현석이 팬이야. 현석이 아니에요. 우와. BIT love. 형준이는 뭐예요? 너, 저는 뭐예요? 너 뭐야? 저는 뭘까요? 뭐예요? 여기 왜 있을까요? 저는 뭐예요? 너 누구세요? 베스트 샴푸. 형준이는 뭐예요? 아 근데 공연을 안 보셔서. 형준이는 뭐예요? 이거예요. 접니다 저. 이거예요 이거. 준이 하트 해달래요. 아 시현이 형 만나고 싶다는데요. 시현이 누구예요? 세건이 오빠입니다. 시현이 형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세건 여러분 불러줘야 돼요. 참고로 제가 세건이 가명이 아니라 본명을 바꾼 네, 겁니다, 본명. 여러분.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요? 누구요? 아, 너 래퍼니 보컬이에요. 아까 누가 정답이 나왔었는데. 래퍼 겸 보컬 아닌가요? 비밀이죠, 뭐. 아직. 네, 비밀. 저희는 아직 모든 게 다 비밀입니다.
어. 뭐야. 이따 봐. 이따 봐. 180cm 지분이 이따 보자고 하네요. 183. 제 키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내 키였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오사카에 만나러 가고 싶다. 아, 도쿄에 계신 분 같은데 저희가 도쿄 일정이 있어서 도쿄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우리 이제 또 리허설을 한국인한테만 비밀하냐? 어떤 비밀이죠? 저희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형준이가 무슨 비밀을 감췄나요? 아, 내가 무슨 말이. 안 변해 이거 아니야? 머리 색깔. 아, 형준이 춤 한번 춰 주세요. 저요? 네, 여기 위에 있네요. 아, 저 또 Let's go. 와, 대박. 아이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위해서 리허설을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희가 또 좋은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허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거?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안녕. 여생님. 바이바이. 안녕.